오케이. 오늘 이야기할 거는 이제 레디에이션을 이야기하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는 어떤 포인트 소스에 의한 어떤 레디에이션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쿨럼 더하기 레디션 네, 이제 두 파트로 나누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이 아르비터리 소스에 의한 레디에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하다가 마는 거죠. 그래서 파이하고 A를 갖다가 우리가 구하면 뭐이뭐이그 멀티플 익스펜전을 하면은 뭐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한건 뭐냐 하면은 이 리타디드 말하자면 이제 R at T 어떤 이모의 포인트에서의 시각 T에 있어서의 이모의 포인트에서의 포텐셜 혹은 장을 어떻게 이제 구할? 포텐셜을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뭘로 구하느냐 하면 리터디드 포텐셜들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소스가 이제 있고 이 소스가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 원점을 여기다가 하나 설정을 하고 어떤 R'이라고 하는 소스에서 근데 이제 이게 움직인다고 그러면 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거를 어디서 했느냐 하면 이건 이 파이어하고 A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쉽게 구하느냐 하면은 리타디드 타임에서 구하는 거죠. 리타디드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T에서 여기 현재 시점에서 이 현재 시점에서 T를 말해요. 현재 시점에서 빛을 혹은 신호를 에미트를 하면 요즘에서는 현재 이걸 관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각이 TI라고 하는 요 거리에 따라서 디펜딩한 TR은 뭐냐면 T 빼기 클리알 C분지 R로 주어지는 그런 약간 더 이런 시각에 내보낸 그런 거여야 된다고요. 근데 이 R'이 달라지면 위치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하고는 요 거리가 살짝 다르니까 이 TR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어떤 한 점을 잡아가지고 요즘의 리타디드 타임을 그러니까 원점을 이렇게 잡고 이 원점의 리타디드 타임을 T0라고 그러면은 T0는 T 빼기 C분지 R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하느냐 하면은 임의 시각에 있어서 TR을 그러니까 이 로, 파이라고 그러면 파이가 뭐냐면은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렇죠?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로 at r 프라임의 t 마이너스 c분지 r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 r을 익스펜전을 해가지고 이 r을 익스펜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t0 주위에 시각으로 그러니까 T0가 뭐냐면 이만큼이죠, 그렇죠? T0가 여기니까 T-C분지 R은 T-C분지 R 빼기 C분의 R-R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TR은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을 했더니 이게 얼마가 나왔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걸 플러스라고 합시다. 플러스. 여기 얼마가 나왔었냐 하면은
이게 얼마였어 이게? 이게 C분의 R hat times 아 sorry R hat dot R prime 답이 이러면은 이게 단위가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t 0 이게 t 0 플러스 c 분의 r 헷 dot r 프라임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델타 t이고 t 0는 뭐냐면은 요즘에서의 픽스된 어떤 요즘에서의 리타디드 타임이니까 요즘에 그 T0에 대한 익스펜전을 하면은 그러면은 결국 T0라는 어떤 픽스된 순간에 있어서의 이 각각의 차지 컨피그레이션의 차지 컨피그레이션과 그걸로부터의 디비에이션 그게 뭐냐면 요만큼이야. 그래서 그거를 한 게 뭐냐면 이거를 익스펜전을 해가지고 타임에 대한 테일러 익스펜전을 해서 이 R 헷을 바깥으로 꺼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 오브 R을 갖다가 이제 1 오브 컬리 R도 이것도 익스펜전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온 것이 바로 이 포뮬라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복습이야. Alright?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파이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뭘 구하려고 해도 A를 E를 구하려고 해도 그렇고 B를 구하려고 해도 그렇고 우리는 다 뭐가 필요하냐면 A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A를 먼저 구하자고요. 그러니까 A는 근데 A는 이미 여기서 봅시다. 그러면 A는 뭐냐면 A도 마찬가지로 A는 4파이 분지 뮤 제로 썸 J의 R 프라임 TR D 삼성 R 프라임의 이 클리 R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은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걸 갖다가 익스펜전 하면 그냥 돼요. TR을 이걸로 바꾸고 TR을 T0죠. 이게 뭐냐면 T0 플러스 델타 T인 거죠. 이 테일러 익스펜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뮤 제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게 어떻게 되냐? 예, 엡실론분의 1보다는 많이 많이 작다고요. 얘가 엡실론분의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 한 90억 정도 되는데 비해서 뮤 제로는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되니까 뭐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리딩 텀을 취하면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4파이 분지 뮤 제로에 그냥 이걸로 빠져도 돼요. R분의 이걸 R을 클리 R을 그냥 R분의 1로 하고 내치고 이것만 이렇게 J R TR 이것도 뭐냐면 대충 T0로 바꾸고 익스펜전 해봐야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그 이하의 텀들이 이미 이게 작은 텀이기 때문에 리딩 텀이 이미 작기 때문에 그 다음 건 써봐야 얘들하고는 잽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파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요거를 요 얘기를 조금 더 컨저베이션 이퀘이션을 써가지고서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학기 때 무슨 엑서사이즈를 한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안 했으니까 이거를
우리는 뭘 하고 싶으냐 하면은 turns out 그러니까 다 화해가 뭘로 표시되느냐 하면은 이 dipole term들로 다 표시가 됐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electric field, magnetic field 전부 뭐냐면 그 dipole 한까지만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question은 뭐냐면 이거를 P로 쓸 수가 있느냐? 그게 question이야. 답은 물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과 같은 아이덴티티 때문에 그래요. Divergence of R 프라임의 이걸 잠깐 이게 이렇게 놓으면 이제 여기가 어떤 게 걸리는지 몰라. 다이에딕스처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DI에 DJ의 XI의 JJ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이버전스가 뭐에 대한 다이버전스예요? 요 인덱스에 대한 다이버전스야.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가우스 세오럼에 의해서 뭐 같으냐 하면은 I는 픽스하고 J는 더하는 거예요. 뭐 혹시 착각할까 봐. 이거는 픽스 된 I에 대해서 이거는 뭐예요? 다이버전스 세오럼을 쓰면은 가우스로에 의하면 볼륨 적분입니다. 볼륨 적분인데 이거는 서피스 적분. 서피스 적분의 x i의 j 예 뭐예요 이게? d a j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보면서 봐.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다이버전스 요럼을 이제 쓰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걸 안 다이버전스 요럼을 안 쓰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거는 델타 이건 뭐냐 하면은 이거를 직접 미분을 하면은 델타 IJ죠. 그렇죠? 델타 IJ의 JJ 하니까 JI예요. Right? 그렇죠. 얘가 이거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더하기 얘가 이거를 미분하면은 XI에 이거야말로 이건 다이버전스 오브 J죠. 얘는 얘가 얘를 미분하면은 다이버전스 오브 J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continuity equation에 의하면 마이너스 로드트야. 그렇지? 이게 current conservation equation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xi 곱하기 이건 뭐냐? 마이너스 rho dot가 돼요. 그런데 이거는 뭐 surface 적분은 충분히 큰 surface, r이 infinity로 가는 surface로 생각하고 이제 우리는 있는 거니까 큰 서피스를 아주 무한대에 있는 서피스를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얘는 이게 얘가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이 무한대에서는 충분히 빨리 감소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건 토탈 다이버전스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토탈 다이버전스니까 얘는 제로예요. 그렇죠? J가 충분히 빨리 감소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이게 제로니까 이거 더하기 얘가 제로야. 이건 아직도 볼륨 적분이고. 근데 얘는 뭐냐면은 지금 이거죠. 그렇죠? 얘는 뭐냐면 그래서 이놈이 뭘로 쓸 수 있느냐면은 뮤 제로 오브 4파이 r분의 1 곱하기 xi 곱하기 로 도트.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것이 제로라는 얘기니까 그러므로 이거는 뭐예요? 이거 같은 거죠. 그렇죠? X 이거는 뭐냐면 R 프라임 곱하기 로 R 프라임 T 예 T
T0인데 얘의 적, 하여튼 미분이야. D, D, N, D, T, 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by definition P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4파이 분지 뮤 제로 R 분의 1에 P 도트입니다. P 도트. P 도트예요. 이건 function of T0죠. 여기까지 문제가 있는 사람 좀 들어봐. 그래서 phi는 이렇게 주어지고 a는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제 들어와서 phi는 이렇게 주어지고 a는 4파이 분지 뮤 제로 곱하기 r 분의 1의 p 도트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이걸로부터 뭐를 구하면 돼요? 엘렉트릭 필드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dt를 a를 t로 미분하고 y를 x로 미분을 해서 두 개를 더하면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Q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time T0라는 순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 charge density의 전 공간에 대한 적분이야. 그치? 근데 Q는 어떻게 돼? charge가 내부에서 뭐 움직이지 말건 total charge는 어떻게 돼요? 일정하죠. 그게 charge conservation이야. Right? 그러니까 Q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 파이를 T0로 미분하지도 않는데. 보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이 파이가 이 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쿨롱장을 줘요. 얘는 쿨롱장을 주는 거거든. R로 미분을 하면은 X로 미분을 하면 얘는 쿨롱장을 줄 것이고 얘는 그 쿨롱장만도 못한 놈을 주겠지. 그치? 그 이하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레디에이션을 구할 때에 필요한 건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습니다. 쿨롱장을 구할 때 필요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렉트릭 필드를 구하는데 엘렉트릭 필드의 뭐를 구하고 싶은 거지? 우리의 어떤 그 R분의 1에 비례하는 텀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R분의 1에 비례하는 텀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분을 하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런 거야. 사실은 T0라고 하는 걸 미분을 하는데 이 T0가 뭐냐면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T 빼기에서 이 사람 잡는 이게 C 분지 R이 있잖아요. Right? 그러니까 이게 T0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이 X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취하는데 즉 R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취할 때 이놈이 0이라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야. 이놈의 미분이 0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0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Right? 그러니까 이거를 미분을 하는 데 있어서 gradient of phi를 미분하는데 이런 게 t0. 이게 원래는 non-zero거든. non-zero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얼마냐 하면은 이게 t0를 통한 r에 대한 dependence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i에 대한 미분을 하면은 이건 dq의 T0에 T0로 미분을 하고 T0를 I에 대한 미분을 해줘야 하는 거야. Right? 내 말은 이건 논제로죠. 당연히 이건 논제로입니다. 근데
요 놈이 아까 이제 요게 사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야. 요게 저러라고. 왜냐하면은 Q의 시간 미분이니까. 그렇죠? Right? Q의 시간 미분은 제로다. 왜냐하면 Q는 토탈 차지는 보존되니까. 그래서 이놈이 제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찾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파이의 R분의 1이 아니라 파이의 데리버티브의 R분의 1 텀을 찾는 거야 지금. 그치? 그런데 요거는 제로다. 요거를 미분하면 R 제곱분의 1에서 쿨롱 텀이고, 요거를 미분을 해도 제로가 나온다. 그래서 요 텀은 컨트리뷰션 없다. 그래서 that's the story. Alright? 그러니까 이 데리버티브에서 여기에서 이 텀, 이 텀은 뭐예요? 컨트리뷰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에? 레디에이션 필드에 대한 컨트리뷰션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R분의 1에 비례하는 텀 중에 이것만 이제 문제네요. 네? 얘만이 문제야. 그래서 이거 데리버티브를 취하는데 만약에 얘가 얘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R분의 1 텀이 안 나오죠. Right? R제곱분의 1 텀이 나오고 얘를 미분을 해도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미분을 하면 안 돼. 그치? Right? 왜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R분의 1 텀이니까 따라서 얘를 미분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X로. 그건 이거 미분하는 거하고 똑같이 해서 저 그래서 그레디언트 오브 파이의 R분의 1에 비례하는 텀은 뭐예요? 결국 C R의 R 해세 이건 모셔두고 요거를 미분하면 되겠다. 그레디언트로. 근데 그거는 T0로 미분을 해서 T0를 다시 T0를 R로 미분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T0를 그레디언트를 이걸 미분하면 이것만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C분의 R을 미분하면은 R 해시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얘는 얼마가 되냐? 이건 P 더블 도트 곱하기 이는 마이너스 C분의 R 해시야. 아, R이 아니야. R이야. R 해. 클리어한 R. 왜냐면 TR이 아니라 T0니까. Alright. 그래서 근데 이거하고 하면은 뭐 1이니까요. Alright. 이거는 이렇게 된다. 앞에 근데 뭐가 있는 거지? 4파이 엡실론 0분의 1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4파이 엡실론 0분의 1이 있어서 답이 뭐가 돼요? C 제곱분의 1하고 4파이 엡실론 0분의 1 곱하기 C 제곱분의 1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C 제곱분의 1은 엡실론 제로 뮤 제로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캔슬하고 나면 뮤 제로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4파이분지 뮤 제로 곱하기 P의 더블 도트가 되네요. 가만 있어봐. 뭐가 좀 이상하네. 뭐가 이상하니? 벡터가 됐잖아. 아, 벡터가 맞네. 아, 가만있어. 이건 벡터해야 되는데 이게 스칼라가 됐어. 왜? 뭔가 잘못했으니까. 어? 그렇지. 뭐가 잘못됐나? 아, 어지럽다. 아, 이게 이제
어? P 투부즈 P 투부즈 베타 P 그러니까 모멘트 쌍덕자 모멘트를 그러니까 그러네 지금 이 얘기가 지금 항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C 그러니까 R 해서 이건 치우고 이것만 생각하면은 R 해서 sorry R 해서 아이스에 P에 P I에 더블 도트 sorry P I에 그레디언트 이걸 갖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치? 아, sorry. P 도트.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아 이걸 J라고 그러고 이걸 J라고 그러고 이걸 I라고 그러면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것이 뭐라고 그랬지? 이것이 이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이게 R J의 해서 여기 의하면 pj의 더블 도트 곱하기 마이너스 c분의 1의 r 헷 j예요. 아, i. 이거에 따라니까. i면 이게 i죠. 이게 i.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좀 터무니없이 터무니없는 짓을 했네. 여기에 RJ에 PJ 더블 도트 그 다음에 R 핫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이게 뮤 제로 곱하기 R I 해시 되네요. 그쵸?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네. 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 답 됐어 댄스. 어 C는 이제 없어졌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마이너스 4파이브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파이 분의 뮤 제로 R 분의 P 더블 돗 R 헷 곱하기 R 헷이에요. 이렇게 되네요. 원래? 응. 뭐 그래 봐야 뭐 미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레디에이션은 미분만 하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를 미분하는 게 남았네요. A를 미분해야 되겠습니다. A를 미분해야 되는데 A는 뭐냐면 4파이분의 뮤제로 곱하기 이게 뭐였어? 아, 내가 금방 지웠네. 아, 48. 어? P? 뭐였어? P 도트. 어? 나누기야. 이거는 뭘로 미분하라고요? T로 미분을 해라. T로 미분을 해라. 근데 이거는 이 미분은 뭐냐면 T에 관한 미분입니까? T0에 관한 미분입니까? T에 관한 미분이죠. 그렇죠? T에 관한 미분.
그러면 dt의 a는 4파이 분지 뮤 제로에 이런 건 미분할 필요가 없고 r분의 1에 그럼 p에 그냥 두 번 미분이네요. 그러니까 t0는 그냥 t0가 뭐예요? t-r분의 1입니다. sorry, c분지 r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걸 t로 미분하면 이건 그냥 1이에요. right?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거는 근데 좀 뭔가 좀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던가 없었던가 아까 없었어? 없었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 마이너스는 어디서 나왔어? 아, 이 마이너스는 이 마이너스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지금 이걸 잘 됐어요. 아, 그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이는 내가 너무 파이 마이너스 dta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4파이 분지 뮤 제로에 p의 더블 도트 지금 얘는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 p 돗 r 헷 r 헷 빼기 이거의 마이너스니까 r분의 1에 p의 더블 도트 이렇게 쓰여지네요. r분의 1도 있지. 여기에 r분의 1도 있어요. 이 r분의 1을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네, r분의 1 이렇게 쓰겠습니다. p 오케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주어지죠? B는 curl of A 이렇게 주어져요. curl of A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뭘로 주어지냐면 이게 이거를 미분을 해버리면 이걸 radiation field라고 사실은 써야 맞는 거죠. 그렇죠? radiation field는 이거의 radiation part예요. radiation part라는 것은 뭐예요? r분의 1에 비례하는 term만 뽑아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b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b를 gradient, a의 gradient를 취해야 되는데 x 미분을 취해야 되는데 얘가 r분의 1을 미분을 하면 r제곱분의 1이 나오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미분을 하는데 결국 이 t0를 통한 r 미분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4파이분의 뮤 제로 r분의 1은 그대로 놔두고 뭐가 돼야 되나? 이걸 잘 까리할 때는 무조건 이건 다 그냥 엡실론 ij로 그냥 취급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거의 i서 성분을 취하면은 i서 성분을 취하면 엡실론 ijk의 dj pk p 도트 의 p 도트의 K예요. 얘 T0. 그러니까 요게 문제인데 요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이거를 이걸로
미분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일단은 T0로 미분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P 더블 dot K 하고 T0로 일단 이걸 미분을 하고 T0를 이걸로 미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J T0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의하면 마찬가지로 이놈이 얼마냐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C분의 1의 R 헷 J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예요? 이건 turns out, turns out, 엡실론 IJK의 마이너스 보세요. 마이너스 C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덱스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냐면 I는 픽스되어 있고 JK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R, J가 먼저 오고 PK가 나중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R 헷 곱하기 PK가 되는 거지. 그지? 마이너스 C분의 1에 4파이 분지 뮤 제로에 R 헷 곱하기 P 덧드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를 없애고 싶으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바꾸면 되는 거지. That's the answer. 그러니까 는 4파이 분의 뮤 제로 CR 분의 N 그죠? R이 있고 CR 분의 P 더블 dot cross R hat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B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또 조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조금 주무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R hat 이게 이걸 갖다가 R hat dot R hat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Right? 그러면은 세 개의 벡터입니다. P, R 헷, R 헷이 있고 모의 스트럭처가 R 헷 빼기 P의 스트럭처면은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은 4파이 분지 뮤 제로 R 분의 1에 이게 뭔가 이게 P 이게 R 헷 R 헷 크로스 이게 R 헷 크로스 P 이런 스트럭처. 오케이. 근데 여기 더블도 있고. 이러네요. 근데 뭔가 조금 수상한 데가 있나요? C분의 1을 내가 잘 케어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죠. 왜 여기 C분의 1이 없을까요? 여기 왜 C분의 1이 없죠? 그러니까 우선 파이는 우선 무슨 얘기냐면 파이는 이거를 미분한 거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C분의 1이 있었고 근데 c 제곱분의 1이 c가 또 하나 나와가지고 c 제곱분의 1이 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을 뮤 제로로 바꿨으니까 뭐 없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없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오케이. Alright. 이것도 이제 레디에이션 파트가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의심스러운 데가 또 있나요? 근데 이게 electric field가 요 파트만 요만큼이 얼마냐?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뭐야?
어? B잖아요. C이래요. 이게 C이. 근데 보통은 B가 R 헷 곱하기 2죠. 그러면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나? 한번 볼까요? 만약에 2에다가 R 헷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R 헷을 곱하면 이것만 남죠. Right? 그러니까 여기다가 R 헷만 여기다가 R 헷 C분지 R 헷을 갖다가 여기다 곱하면 그럼 이게 나오죠. Right?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이건 뭐와 같으냐면 4파이 분지 뮤 어 소리. 이건 뭐냐면 C분의 1 곱하기 R 헷 크로스 2와 같아요. 또 이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또 뭐와 같으냐 하면 C 곱하기 뭐지? R 헷 마이너스 그렇지? 그러니까 어 이게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R 헷 크로스 C B와 같네요. 오케이 그렇지? 레디에이션 파트. 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 얘기냐 하면 결국은 R 헷과 E와 B가 이제 직교 좌표계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R 헷이 뭐 이쪽 방향이라고 그러면 이게 R 헷의 방향이라고 그러면은 E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B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E, B, R 헷이 그래서 R 헷 곱하기 그러니까 B 곱하기 B 곱하기 이걸 이렇게 돌리면 E가 나오고 E를 R 해서 먼저 해서 R 헷 곱하기 E를 하면 이게 나오고 그치? 이거 곱하기 이거를 하면은 이게 나오고 그러니까 돌아가는 이 저 우수계를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남은 엑서사이즈는 뭐냐면 뭘 구할까요? 포인팅 벡터를 한번 구해보자. 포인팅이죠? 이렇게 쓰죠? 포인팅. 포인팅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렇죠? 포인팅 벡터. 포인팅 벡터가 뭐예요? S죠. S. 포인팅 벡터 S. 이건 뭐예요? S의 뜻은?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S라고 하는 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은 1 of mu 0 곱하기 E 크로스 B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E 크로스 B 하면 여기서 뭡니까? E 크로스 B 하면은 뭐야 이게? R의 방향이겠지. 그건 안 물어봐도 알아요 이제. 이미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EB는 EB, EB 크로스 하면 이건 뭐가 됩니까? 그러면은 1 over mu 0에 그러면 E의 E 곱하기 B 곱하기 R 헷인 거죠. 이 E의 크기와 B의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B는 C분의 2니까 이거 C
이의 제곱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제일 간단한 걸 가지고 하는 게 좋은데 뭐가 제일 간단한 거야? 이거 가지고 할까요? 그냥 이거 제곱. 이걸 제곱하죠. 그러면 1 over c mu 0 곱하기 2의 제곱을 하면 이거 제곱하면 p 더블 dot p 더블 dot r 헷 네? 제곱. 이걸 제곱하면 플러스 p 도트의 제곱, 더블 도트 제곱 빼기 두 배의 p 더블 도트 r 헷의 제곱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아서 결국은 이거 지우고 이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답이네요. 1 over mu, sorry, c mu 0분의 1 곱하기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하고 이걸 방향은 방향 벡터는 r 헷입니다. r 헷. 근데 아 2는 여기 뭐야? 밑에 아 밑에 뭐가 있잖아. 4파이 4파이 분의 뮤 제로 제곱을 곱해야지. 4파이 분지 뮤 제로 제곱을 제곱해. 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 r 제곱 분의 1. 알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뭐 한번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소스가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멀리 있는 데에서 뭘 픽업한 거예요. 여기에 B는 뭐 이쪽으로 있고 E는 이쪽으로 이제 뭐 있는데 이게 R 헷 E B 이런 거에서 이제 아 뭔가를 픽업한 거 먼 데서 이걸 픽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R분의 1로 떨어지는 놈만 주어가지고서 만든 거예요. 이게 몰라요? 그러니까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E와 B는 물론 쿨롱 필드도 있어요. R 제곱분의 1로 떨어지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건 다 지금 무시하는 거죠. 라이? 그러니까 이 레디에이션 필드라고 하는 것은 E와 B가 둘 다 R분의 1에 비례하는 것만 지금 픽업한 거야. 그리고 그것들을 보면 결국 멀리서의 적분은 뭐로 이제 표시가 되느냐 하면은 P의 방향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P라고 하는 것이 뭐였어요? P가 R 프라임을 갖다가 로를 곱해 가지고서 적분한 거예요. 오케이. 어디에서 어떤 순간이냐 하면은 어떤 T0라는 순간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P라고 하는 것을 P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어느 방향으로 잡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P를 다 적분을 했더니 어떤 뭐가 어떤 벡터 값이 나오겠죠. 그 축 그 방향을 P의 방향을 지축이라고 그래. 오케이. 그러면은 지축이 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든 이 방향은 바뀌지 않으니까 아 바뀔 수도 있지 사실은.
바뀔 수 있어. 바뀔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 내 말을 잘못했네.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고 이게 아예 이걸 미분을 한 글을 이 한 놈이 PWD의 방향을 지축이라고 그러자고. 아, 그럼 뭐 괜찮지. 응? 그럴 거 아니야. P는 뭐냐 하면은 로에 대한 이 로가 지금 타임 이볼루션을 하니까 이게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생기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놈의 방향은 이걸 적분한 방향은 수시로 바뀌는 거지. 그걸 두 번 미분한 방향, 그걸 그 두 번 이놈을 두 번 미분한 것을, 그러니까 이게 두 번 미분인데 이 두 번 미분한 것에 방향을 지축이라고 하면,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 이제 코사인 시타가 되는 거고 P의 더블 도트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인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C분의 1 곱하기 16파이 16파이 스퀘어드가 나오고 C분의 1 네, 이래 P의 더블 도트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붙나? 뮤 제로가 한 개 붙네요. 16파이 스퀘어드 C 분의 뮤 제로 하고 이거의 제곱에 사인 제곱 시타 하고 R 제곱에 R 헷 이렇게 되겠어요. 오케이. 그럼 뭐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한번 이거를 정말로 이 토탈 이 스피어를 뚫고 나간 정말 뚫고 이 소스를 벗어나는 이 정말 이 소스로부터 나가는 그 파워가 얼마냐를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은 그럼 파워는 뭐 하면 돼요? 이게 S를 면적 적분을 하면 돼요. 그렇죠? 레이디어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레이디어스 R이에요. R이 굉장히 큰 스피어에 대해서 적분을 하자. 그러면은 지금 R, S 헷은 A 지금 보면은 A의 방향은 이 방향이고 S의 방향도 이 방향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스칼라가 되고 DA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R 제곱에 sin 시타 d 시타 d 파이예요. 그렇죠? Right? 이걸로 그냥 적분을 하면 돼. 그러면 16파이 스퀘어드 C분의 뮤 제로 P 더블 도트 스퀘어드의 곱하기 여기에 이 R 제곱하고 제하고 캔슬하네요. 그러면은 여기 사인 제곱 시타에 사인 시타에 D 시타에 D 파이 파이 디펜던스는 없으니까 그냥 2파이를 곱하면 됩니다. 쉽네. 그러면 사인 제곱 시타 사인 시타 하면은 이건 뭐예요? D 코사인 시타고 이거는 뭐냐면 1 빼기 코사인 제곱 시타예요. 그러니까 이거 적분을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전 공간에서 다 하는 거죠. 영역에서 다 하면 이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 4파이 그러니까 16파이 스퀘어드 C분의 뮤 제로에 P 더블 스퀘어드 그러면 이게 이거 1 하면 이게 2파이 2파이 하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시타를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 dx에 1 빼기 x 제곱이에요. 이거 하면 얼마인가? 3분의 1에 2배네요. 그렇죠? 어? 아니야.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그의 2배니까 3분의 4네. 맞아? 요게 3분의 4예요. 3분의 4다. 1 빼기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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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냐 하면 428이에요. 어? 428, 16. 2분의 1이죠. 2분의 1하고 3분의 1 하면 6분의 6 곱하기 파이. 6파이 C분의 뮤제로. P 더블 더트 스퀘어드예요. 이게 답입니다. 오케이. 이제 교과서를 한번 보고 그래도 이 정도 해가지고 계산했으면 체크를 해야 돼. 다음 스텝은 뭐 어디든. 맞아? 응? 맞아요? 여기 6 C 파이 맞아요? 파이 제곱이에요? 파이예요? 파이. 그럼 다 맞았어요. 이게 라무의 포뮬러라고 그래. 저게 뭐예요 결국? 어떤 이건 포인트 소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 포뮬러는 right? 이 포뮬러는 포인트 소스일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남은 부분이 뭐냐 하면 저 포뮬러를 일단은 이제 그냥 2중 3중으로 막 교과서는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걸 어떻게 하느냐면 이건 물론 포인트 소스에 대해서도 이게 트리비얼하게 맞아요. 포인트 소스에 대해서도 이건 성립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P를 P 대신에 P가 뭐냐면 로 곱하기 R의 D 삼성 아 이게 또 이걸 다 적분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다 적분한 거니까 여기에 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 예를 들어서 이게 Q와 마이너스 Q가 오실레이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응? Q와 마이너스 Q가 오실레이트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얘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를 중심을 갖다가 여기로 잡으면 얘는 2분의 D 얘는 마이너스 2분의 D Q 마이너스 Q 이렇게 되거든. Right? 그러니까 Rho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Rho가 Q의 델타 펑션 오브 삼성의 R 빼기 2분의 D 네? 더하기 마이너스 Q의 델타 펑션 R 플러스 2분의 D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값이 결국 뭐가 될 거냐 하면은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right? 결국 R 대신에 2분의 D 집어넣고 그러면 Q 곱하기 2분의 D 더하기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여기 마이너스 Q 마이너스 2분의 D 해서 이게 그냥 두 배야. 그래서 QD가 된다고. Right? 그러니까 이런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까지 길이는 뭐 D가 되는 거죠. 몰라요. 응? 뭐 그래서 이게 저희 포뮬러를 넣고 하면은 모든 게 다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D 대신에 이걸 집어넣고 나면요. 이 포뮬러는 여기다 집어넣고 나면은 P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P 더블 도트는 뭐가 되느냐 하면 Q 곱하기 D의 더블 도트가 되는 거죠. D를 두 번 미분한 게 결국 뭐냐 하면은 D가 뭡니까? 이놈을 기준으로 해서 이 벡터예요. Right? Right?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놈의 두 번 미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A야. 그냥 다른 게 아니라 A. 아, sorry. QA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6파이 C분의 뮤 제곱 곱하기 Q의 제곱 곱하기 A의 제곱. 그러니까 가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런 얘기야. 어? 가속도 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이제 라머 포뮬라의 한 형태죠. 오늘 계산한 거 중에서 질문 있는 사람? 근데 계산은 한참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답은 뭐 엄청 간단한 거네요. 어? 이게 오늘의 포뮬라야, 이게. 라머 포뮬라가 오늘의 포뮬라야. 그래서 그러면 내일은 뭐 할 거냐? 내일은 저거를 또 한 번 또 이제 할 건데 그럼 뭘 가지고 할 거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이미 그 포인트 차지에 대해서 포인트 차지의 액셀러레이션에 의해서 이미 엘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를 썼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걸 집어넣고 한번 계산을 더 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V가 velocity가 이제 제로인 케이스, 이게 instantaneous 모멘트 그런 모멘트 그 순간에 대해서는 이 포뮬라하고 똑같은 것을 줄 거예요. 그렇지만 velocity는 일반적으로 제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velocity가 제로가 아닌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런데 또 좀 복잡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velocity dependence가 들어가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relativistic effect가 들어와서 여러분 감마가 뭔지 알죠, 그죠? 감마는 1 over square root 1 빼기 c 분지 v의 제곱인데 그 감마 팩터에 6승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를 유도를 하는 게 내일의 목표예요.